귀한 시간에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.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준비위원들이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경주 예배당으로 장소를 정했고요.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. 제 은퇴 예식인데 벌써 20년 전이었어요. 우리 박수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최재덕 교수님도 오셨어요. 제가 평상시 늘 존경하는 노영상 총장님께 대한 말씀 전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또 구약학의 전임 교수님이신 최준혁 교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제 동기이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7, 8순대원 동기 40년 전에 공부했던 동기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수와 또 자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포항에서 이른 아침에 올라오셔서 오늘 하루 장신대 세계교회 주무시는 분인데 포항 제1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두 장로님도 또 올라오시고 대구에 있는 제 제자 김정화도 올라오고 네. 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아무튼 이 뜻깊은 자리에 신구약 교수님도 한 자리에 다 계시고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앉아있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예수 말씀에서 예수 학교로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제가 그런 신앙의 여정을 전승궤도를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고요. 신대원 재학 시절에 예수 스테반 바울로 논문을 쓴 게 또 학교 학술지에 실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있었던 퇴임 설교에서 선교와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제 긴 여정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신학의 전승대도를 정해봤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해석학이라든지 나그마리노서라든지 영주주의 교단이라든지 훈남노서라든지 아까 설교 중에 말씀하신 노영선 총장님 큐 예수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든지 텍스투스 레케투스라든지 유대 그리스도교 이 일곱 가지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모았더니 8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과거에는 뭐 폐각기념 논문집도 하고 은퇴기념 논문집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.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 각주에 있는 것처럼 강삼은 교수님 은퇴
기념 논문집을 만들어 준 출판사가 제 논문집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제 후에는 제 동기인 나이가 같은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를 고쳤다는데요. 3년 뒤에 은퇴하게 되는 호신대 강성열 교수 아마 그분 논문집도 아마 통덕원에서 발행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이 방대한 논문집을 7가지 주제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네.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제가 은퇴를 안 한 거니까 네. 학교는 8월 30일까지가 자꾸 그러는데 이제 좀 이따 방배를 하네요. 그래서 자유롭게 지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찬송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합니다. 우선 해석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식사하면서도 또 저희 교회 평생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또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도 하셨고 또 70정년으로 이화여대학교와 또 건국대학교 부부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은퇴하셔서 명예교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목사한테를 70에 받으셨어요. 그래서 주의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모님께서 이 해석하기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목적이 해석학이거든요. 해석학. 요 내용